막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라고 하니까 자기를 추락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깐난 애길 때도 내가 찾아갔어요. 남자가 안 오길래. 그러니까 그 찾아가. 친구 그분은 이제 어디 계셨는데? 서울에 계셨나요? 그 서울이 있었고. 서울 장희동에. 예. 예. 아니 장희동이 아니고 그때는 네. 딴 데였었는데 아. 그때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애기를 얻고 찾아가니까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더라고. 아이고. 그런데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못 만나고 옷만 있는 것만 보고 그 남자 친구 부인이 나를 데려갔거든요. 예, 예. 그 애기하고 셋이 가서 보니까 동거를 하는데 그리고 나는 그냥 못 만나고 그냥 왔어요. 와가지고는 도저히 이제는 내가 이제 어린 마음에 아 이제 나한테는 마음 떠나고 아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이제 안 살란갑다 그러고는 내가 또 쫓아왔어요. 네, 와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. 나는 도저히 기를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자기를 주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장희동에 거기다가 데려다 두고는 이제 내가 보고 싶어서 한 번 오고 한 번 와서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어떻게 그러려고 그랬는가 아기를 데리고 그의 큰아빠 안에 집에서 자고 아침에 내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애가 우뚝거리 서가지고 엄마라고 풀리지도 않고 많이 좀 예, 정신적으로 뭐 조금 좀 어이 좀 들은 것 같더라고. 엄마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던 아이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을 텐데 아이 이름이 지금 이민선이라고 네. 이름을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?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한 분 여주에서 같이 살던 예, 예. 좋은 할아버지 예, 예.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그 남편은 아니지만 예. 생부에게 아이를 주면서도 네. 아이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민선이라고. 그때 이름도 가르쳐 주고 아마 생년월도 다 가르쳐 주고 다 네. 하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고 아 조금 있다가 가서 찾으러 가니까 다 이사가 버렸어요. 아유, 다 이사가셨군요. 예. 그래서 이제 너무 실망을 했죠. 실망을 하고 이제 야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안성에가 큰 건모가 살아요. 그래서 이제 안성으로 쫓아갔더니 남자분의 그 누나인가요? 네, 큰 누나. 네네. 제일 큰 누나.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니까 아기가 없어요. 식구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이 울고 이제 와가지고. 오는데 자기 누나가 정신적으로 미쳐가지고 옷을 막 누더지 옷을 입고 버스 안에서 보니까 그러고는 나 더 이상 나 여기서 세상을 살기 싶다 하고 이제 하지 간다 그러고는 제가 좀 몰라가지고 아이고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우셨으면 그 남자분의 형제나 그 형제가 많았나 봐요. 그 형도 형님도 있었고 네. 누님들도 있었고 네, 누님 둘. 그러니까 그 이나 미녀 중에 막내였던 건가요, 그 남자분이? 예예예. 예. 그랬고 예.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참 뛸 때는 어린 마음이 뛰기는 뛰었어도 그 자식이 이렇게 얼른 지워지나요? 마음이 안 지워지죠. 예. 그래서 아이고 난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은 타지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뭐 약을 독한 약도 안 먹고 이제 그때는 그것이 독한 약인 줄 알았는데 저기 먹고는 어떻게 새벽에 되니까 후두루두 산에서 이렇게 털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 그냥 내 주민등록 그의 생년월 뭐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다 하죠. 그러고는 털털 털고 일어나 본게 잠깐 사진 좀 보고 예. 예. 그때 그렇게 옛날이죠. 예예예. 민선 씨. 예예예. 저 눈 똘망똘망. 아 그래가지고는 예. 아 이러고 내려오니까로 여관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. 정리를 해보면은 그 수소문 다 해가지고 친척들 누나들 다 찾아가봤는데 결국은 아이가 어디 갔는지 찾지 못했고 네, 못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포기하려고까지는 마음 먹었었는데 예, 결국 예. 사시게 됐고 다행히. 예, 예. 예. 근데 그때 사진을 다 묻었는데 이 사진은 또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? 그거는 우리 이 아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면 2010년 우리 친정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거기서 나왔어요. 예, 예. 그때서부터 이제 지인직서부터 찾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. 사진도 없지 생년월도 모르지 그냥 그래서 그냥 마음만 그리워하고 마음으로만 맨날 울고 살다가 이제 이 사진이 나왔길래 그래서 이 사진이라도 가지고 한번 내가 찾아야 할 것 같다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아이고, 알겠습니다. 나왔습니다. 그래요. 지금 뒤에 가족이 나오셨는데 네. 이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. 네. 그 남편도 나오셨는데